건강을 하나님 혹시 이 사업에 내가 유한나 목사를 주던데 건강 기도가 나와 그러면 저 사람이 아플 수 있었던 사람이다. 기도 속에 예언이 나와.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. 예수님이 기도합니다.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러뜨리려고 너를 내게 선고했으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너 기도했느니 네가 나를 모른다. 세 번. 그러니까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뭘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? 기도를 통해. 여러분 이제 기도를 막 가. 기도가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. 나도 모르게. 근데 그 신경 게 뭐냐면 기도 그 사람이 해줘야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이고 생각도 않는데 기도가 돼. 이게 성령의 기도를 인도합니다. 조금만 부탁드립니다. 그냥 앉아서 되는 대로 가세요. 그냥 기도가 흘러가는 대로 가세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기도고 이 사람 떠오르다 보면 건강 기도가 나오고 물질 기도가 나오고 하여튼 막 기도가 나와. 그게 뭐요? 그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가르쳐주고 그게 예언 아닌 기도를 통한 예언적 기능입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그러면 좀 절대 이걸 막 너무 떠벌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걸 자꾸 떠벌리면 자꾸 내가 신념은 신용을 하면 교계에서 저거 잘못됐다고 저거 헛소리 한다고 또 이단으로 몰리고 그래. 아유, 근데 솔직히 그거는 윤리적으로 문제지. 예,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. 좀 뻥을 쳐서 그러지. 있잖아. 예, 특별히 부흥 강사가 뻥이 좀 세잖아. 그래도 목회자는 진실해. 왜냐면 다 아는 교인이니까. 부흥하고 가니까. 근데 지금도 그때는 어려운 게 지금은 세계가 전국이 그냥 한 울타리라 금방 들켜. 맞아요. 들려요. 그러니까 옛날처럼 뻥치고 오래 하도록 잘 보세요.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올해 왜 못 갈까? 금방 들켜. 두 번째 왜 올해 못 갈까?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. 세 번째 왜 올해 못 갈까? 실수. 왜 네 번째 올해 못 갈까? 헛소리야. 아, 옛날 같지 않구나. 옛날에는 여기서 저기를 알으려면 오래 걸